속옷을 조금 화려한 색을 좀 입으면 밝은 색을 입어서 화를 좀 피할 수 있게 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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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은 좀안 좋은 띠, 쪽박띠에 대해서 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 근데 돌이 하나 더 생겼네요. 나 할아버지한테 혼났잖아. 할머니만 자랑시켰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자랑 좀 하려고. 그 돌은 또 어떤 나 자랑해도 되나? 돌이에요? 네네. 요즘 뭐 자랑질을 좀 해야 돼. 이분이 할머니라면 이분은 할아버지예요. 모시고 온지꽤 오래되는데 이렇게 돌, 어머 여기서는 안 들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돌이 들려, 안 들려. 돌이 들리다가 돌의 무게, 처음에 무게와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나는 누구누구인데 올해 뭐 집을 살고 싶어. 그럼 집을 살수 있을까요? 물으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돌이 이렇게 안 들리면 되는 거고, 돌이 그냥 반짝 들리도 안 들리네. 그런 소원돌이에요. 소원을 말해주는 돌. 선택이 기로에서 잘안 되는 분, 아니면 너무 궁금하신 분, 그런 분들은 주저없이 지체 마시고 오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할아버지한테 또 여쭤보면 조금은 그래도 좀 서서히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 뒤에 물러서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뭐가 잘못됐을까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장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 할아버지 한번 소개했어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으흠.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 네. 2020년 하반기 쪽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기운이 안 좋은 그런 나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그 나쁜 달이 있다면 불쭉등 다수지만 그래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실례님을 청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2020년 경자년에 들어서 자 하반기 운수를 하반기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다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되나? 마흔둘, 마흔둘 정월달, 7월달, 10월달 생일들 많이 많이 조심해야 돼. 입술도 있는데 거기다 구설에다 관절까지 다 껴있고 사고시까지 껴있다 그래. 그러면 그분들은 멀리 장거리 여행하지도 말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디를 갈라치면 특히 상갓집은 좀 피해라 그러셔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얘기만 할게요. 빨리빨리 해야 돼. 할아버지, 응? 알았죠? 32살, 정월달, 2월달 생일들. 정월달, 2월달 생일들은 낙상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러셔. 낙상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뭐 등산 같은 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는 조심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돼. 그때는 진짜 나쁘다. 여기도 이렇게 피가 좀 나고, 여기도 좀 피가 나고, 여기도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39살, 7월달, 8월달도, 39살, 7월달, 8월달, 매사에 조심해야 돼. 아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처럼 매사를 조심해야 돼. 한 걸음도 조심, 두 걸음도 조심, 세 걸음도 조심. 뭐를 막 하려고 하면 안 돼. 뭐 사업도 하는 사람은 막더 크게 할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주저앉아라 그래.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나 챙기고 있는 문서나 챙기고 있는 문서 있는 사람들이나 챙겨야지. 사람을 더 구하고 또뭐 사업장을 늘리고 또막 이러다 보면은 있던 것도 안 된다 그러셔. 그다음에 65세 3월달 7월달 생일 약간 상복 입을 수가 들어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 많이 조심해야 되고, 69은 3월달, 8월달 생일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3월달, 8월달 생일은 주로 속옷을 조금 화려한 색을 좀 입으면 그래도 나쁜 걸좀 막을 수 있겠다 그러셔. 밝은 색을 입어서 화를 좀 피할 수 있겠다 그러셔. 72살도 마찬가지. 72살은 근데 9월달, 10월달 생일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9월달, 10월달 생일은 하반기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병원에 정기 검진을 꼭좀한 번씩은 해야 될것 같아.
간으로 배로 속으로 내장으로 많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에를 꼭 가서 미리미리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띠리릭 하는 거, 그런 것 좀 가서 많이 검사해야 돼.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조금 줄이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도 조금만 줄이라 그러죠. 하반기 조금 쪽박보다는 조금 기운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활을 하시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